방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는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나타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을 했다. 여기에 있는 사실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한마디로 팩트 그대로. 그런데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가 한 번 더 재구성된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인 기록을 하는 사람의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밑에 예시해 보시면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을 해서 국력을 과시했다. 여기에서 기록을 하는 기록가의 주관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여기는 국력을 과시했다가 되겠죠. 실제로 진흥왕이 6세기에 국력을 과시하려고 그 황룡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국가의 재정이 매우 넉넉해서 황룡사를 지었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의 황룡사를 지었다라는 건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서 사실로서 역사는 우리가 일명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 기록으로서 역사를 주관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록의 유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건 벽화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벽화는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무엇을 말하느냐? 문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있었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선사시대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유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유물, 그리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남긴 벽화 등을 통해서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연대 표기 방식입니다. 이 연대 표기 방식은 서기로서 구분하는 방법과 세기로서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서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원이 되던 해를 1이라고 본다면 기원전을 영문으로 before Christ, BC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원 이후, 기원 후는 영어로 Anno Domini,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AD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은 기원 이후, 기원이라는 건 예수가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수 탄생 이후죠. 그런데 이 2023년 앞에 AD를 쓰나요 안 쓰나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AD는 여러분들이 표기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거의 대부분 쓰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원전 BC는 반드시 숫자 앞에 BC를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BC로서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 신라가 BC 57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BC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백제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고구려, 신라지만 BC가 붙는 순간 날짜가 숫자가 거꾸로 가는 거죠. 숫자가 제일 클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여기 기원 1을 기준으로 백제가 18년, 고구려가 37년, 신라가 57년이니까 신라가 가장 빨리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고 그 다음 백제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세기로, 서기로서 표현을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세기로서 표현을 하는 방법은 100년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1부터 100까지가 1세기고요. 101부터 200까지가 2세기입니다. 그리고 201부터 300까지가 3세기.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게 세기인데 왜 이제 이 세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위에